연애하냐? 예? 뭔 연애요? 저요? 예, 연애해요, 사실은. 사실은 그 이제 알게 된 지 좀 한 일주일 정도 된 코순이가 한 명 있어요. 자꾸 코 막는 거야, 대답아. 예. 아, 모르겠어. 나 좀 갑자기 좀 약간 그 감기 몸살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코가 아, 맹해지면서 약간 좀 그 좀 코감기가 올라오고 그러네. 예. 저 일주일 된 코순이가 한 명 있어요. 나이는 27살이에요. 7살이고요. 예. 예. 요새 WB 형님이 안 보이시네. 직업은 직업은 회사원이에요. 예. 지금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지금 사랑을 잘 이제 갖고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서 예. 사귀기로 했습니다. 지금 만나고 있어요. 되게 이뻐요. 되게 이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기고. 그냥 해본 말인데 술술부냐? 네, 솔직히 뭐 이제 말할 때 됐어 된 것 같아요. 예, 이제 말할 때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방송에서 뭐 자기 진짜야? 갑자기 약 먹었나? 어, 진짜야. 지금 생겼어. 어떻게 외롭게 계속 그렇게 바이크만 타고 살겠니 내가. 솔직히 말할게요. 그냥 뭐 말해도 상관없잖아. 누군지도 모르는데. 그죠? 어, 존나 예뻐요. 존나 예쁘게 생겼어요. 얼굴은 절대 못 보여드리죠. 제 과오가 있고 그런데. 그냥 나중에 이 친구랑 결혼하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. 죄송해요. 일주일 동안 여자 만나서. 민야 얘들아, 머가리 굴리면서 얘기하는 거 안 보여? 예? 차 한 잔만 사주세요. 나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아. 뭔가 이상해, 몸이. 그래서 네가 미연 씨 게임 이름이 뭔데? 너 치울게 이제. 저 근데 여자 사귀어도 되잖아요. 보여주겠죠. 이게. 아니, 그러니까. 그래서 김수정은 누구였냐? 그 집에서 이제 그냥 쉬고 있었어요.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그 일로. 근데 어떤 코순이가 연락을 하더라고요. 오빠 괜찮아요? 이러길래 이야? 누구지? 이러고 카톡을 봤어요. 그러니까 딱 프사를 보니까 존나 이쁘게 생겼더라고요. 그냥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? 프사 본인 맞아요? 네, 저 맞아요. 그건 왜요? 아주 그냥 뭐 나 너무 쓸쓸한데 올래? 네, 갈게요. 그러더라고. 집으로 왔어요. 집으로 와가지고 그때 또 하필이면 이제 랄프랑 흠이가 없었어요. 집에서 이제 둘이서 앉았고 얘기를 했죠. 네, 안방에서 음악 틀어놓고. 방송 본지 얼마 됐냐? 존나 이쁘단 걸 어필하는 거 보면 구라핑 같은데. 방송 본지 얼마 됐냐? 뭐 3, 4년 됐대요.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냥 지랄 소설 쓰냐? 동방구나 먹어라.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힘이 돼주고 싶었다고. 나 딱 얘기했죠. 야, 너 나 팬이냐 아니면은 네가 남자로서 관심 있는 거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. 우리 여기서 만났으니까. 오빠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데요? 나? 너 여자로 생각하니까 여기 불렀지.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네 여기다 불렀겠냐?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괜히 왔겠니? 물어봤죠. 했더니 구라 걸렸죠? 좋아한대요. 좋아하는 것 같대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락할 때 녹음기, 전기, 충격기 챙겨라. 연락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이 세계에서 아, 그러냐고. 연애하면 그러면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만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. 예. 우리가 만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사귀자 그랬어요. 오빠 저 잘 모르잖아요. 그러는 거야. 너 난 잘 널 날 잘 알잖니. 내가 지금부터 널 알아갈 테니까 그냥 사귀자. 빨리 사귀자. 기왕이면 빨리 사귀자. 예? 사귀자. 그랬어요, 그냥. 그러니까 던졌어요, 그냥. 될지 안 될지 모르고. 근데 네, 그래요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얼떨결에 사귀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얼굴 보고 카페에서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다녔죠. 예. 얘들아, 이거 진짜야. 며칠 전에 비밀 있다면서 말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말한다 했잖아. 그거인 듯. 예. 미안해요. 진짜 사실이에요.
방송에서 이걸 얘기한 후 진짜 배려심 1도 없는 새끼다.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래요. 나는 오빠 편한 게 좋다고. 예. 네. 진짜 브라우 아님? 좋을까 잘 어울린다. 코트님 진짜 별로십니다 이러는데 왜요? 왜 제가 별로예요? 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? 왜 그러세요? 이걸 속고 있는 이런 비행식 없겠지? 예. 그렇게 할 말이 없냐? 네. 니를 왜 좋아해? 이런 비행신. 아, 니가 여자면 니를 좋아하겠냐? 지금 니 음료나 니 같으면 니 뱃살에 깔리고 싶겠냐? 왜 자적자 하세요? 뱃살 실장비 얼마 줬어요? 아니, 왜 자적자 하세요? 예?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왜 그래요? 왜? 빨리 사귀자 기분 좋게 해줄게. 그거 알아요? 구란 거? 네가 여자. 아니 씨발 내가 여자랑 어떻게 사귀? 미친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여자가 있었으면 씨발 오늘도 바이크 타고 하루 종일 반나절 동안 돌아다니는데 미친 새끼들아. 내가 지금 여자가 어디서 이 개 새끼들아.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. 여자가 어디서 이 개 새끼들아. 아무도 없어.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진짜 짜증나게 100개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예. 몇살 좋은 열등감 패배자들. 아 그냥 지어낸 거야 그냥.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. 오우 쉣 예. 이런 비행신 민신 보고 없는 척한 후. 아 진짜 신께 맹세코 없어요.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경험담인 건 알겠네. 없어요.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. 근데 없어요. 있으면 저도 좋죠. 바이크 타러 안 나가고 집에서 아니, 그냥 편하게 데이트하고 같이 마라탕 처먹고 청라바닥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없어요. 진짜로 신께 맹세코 없어요. 만나고 싶죠. 근데 솔직히 뭐 만나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. 애여친 있으면 기침 두 번 해라.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그 용기를 못 내겠어요. 뭐냐면은 여자가 저는 먼저 다가와 줘야만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뭐 일정량 이상 안 다가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어필을 했다가 그러니까 일단 의심부터 들어 이제 사람이 예 뭐냐 여자를 떠나서 그냥 전 사람한테 사람을 못 믿겠어. 의심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 연락을 하고 관심이 있고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. 예 의심부터 들어. 만약에 내가 호감을 표시해 그럼 이제 그거 캡처해가지고 올릴까봐 무서워. 폭로할까봐. 고형 배려심 없는 새끼는 아니었네. 구라 좀 그만 쳐. 구라야 매번 여자가 있어. 있으면 나도 좋지 진짜로다가 누가 있어요 개 같은 거. 야 서강준 근데 왜 내가 여자친구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안도의 한숨을 쉬냐 너네. 응? 설마 뭐 나랑 동질감 느끼고 그랬던 거 아니지? 어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야.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어 나만 없는 걸까 봐. 근데 진짜 연애하고 싶다. 나라서 다행이야. 형은 내 구형 능구형 일로 뭐야 개역겨 씨발 더러운 새끼야. 오빠 척추 서요? 네 여자친구 생기면 방송 던진다고. 너 절대 여자친구 생기잖아요? 저는 안방에다가 숨겨놓을 거예요. 만약 여자친구 생기잖아요. 저는 안방에다 숨겨놓고 아직도 속는 놈들도 급이 급행이다. 시청자 한 번 더 꼬려고 속이고 있는 거 안 보이냐? 내가 인증한다. 어제 코트 바이크 뒤에 단 할매 복장 입은 여자 코트백 꽉 쥐고 달리더라. 헬멧 써서 너 저우 재밌다. 어우 꿀잼이다. 하하하 재밌네 개새끼.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좀 저 생기면은 차라리 그냥 안방에다 숨겨놓을 거예요. 숨겨놓고 그냥 방송할 동안 재워놓고 아니면 저 안방에서 방송 보라고 해놓고 방송 끝나면은 이제 안방 가서 데이트할 거고 차라리 그렇게 할게요. 예. 이미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. 아니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.
바이크도 좀 줄이고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면 좋지. 생기든가 말든가 뭐 어쩌라고 빨리 방송 진행해. 차 한잔 하고 갈게요. 뭐 차 한잔 하고. 지금 흔들렸어. 네 소유물이냐? 개인생은 어쩌고? 아니 지가 좋다는데 내가 뭐 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뭐 이런 줄 알아? 아니야.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고 나는 오고 싶으면 오라 그러고 난 그러지. 무슨 그렇게 형이 한결같이 이런 비영신 같아서 좋아 난. 자기가 좋다는데 공들일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맞아요. 공들이고 싶지가 않아요. 제가 정말 속상한 게 뭔 줄 알아요? 진짜로 아무것도 손 안 댔어요. 아무것도 손 안 댔습니다.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제 카톡이에요. 호트 진짜요? 진 등장. 제 카톡이에요. 앙? 이거 랄프랑 흠이에요. 이거요? 제 오픈톡 프로필이에요. 이거요? 저희 단톡이에요. 이거요? 제가 타는 기종 그 아저씨들 76년생, 79년생 아저씨들이에요. 예. 아롱이요? 저랑 같이 오늘 바이크 탄 놈이에요.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요? 받으래요. 제 본폰이에요. 하, 족같네요 그냥. 그래 그게 네 인생이야. 바이크가 80%야. 카드가 80%가. 뭐 내리라고? 저거 뭐 내리면 뭐 할래? 내리면 뭐해? 가슴 아픈 카톡들밖에 없어. 분분한 낙하들밖에 없어. 하지 말아요. 분분한 낙하들이에요. 내려봐 나락바로 보내줄게. 카톡 이 정도까지 깠으면 됐지 어디까지 내리라는 거야. 말이 돼? 배민이랑 요기요 카톡이랍니다. 그만 물어보세요. 그만해. 진짜 마음 아파서 그래. 아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지금? 왜 이렇게 나를 아니 근데 잠깐만 나를 왜 이렇게 올려치기 해 지금? 내가 진짜 뭐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그 뭐 좀 그런 그 뭐 뭐냐 내 지금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? 어? 내 지금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? 왜 후려치기 해 지금? 아 왜 올려치기 해 이렇게? 저 아니지? 없어! 누가 나한테 표현을 해요? 아 돈이 궁해서? 오빠 요새 가게 안 와? 가볍게 무시. 입 닥쳐 뒤치려나 말 대꾸 하지 마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 왜 이렇게 나를 올려치게 해. 정작 여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많이 컸나 궁금해요. 이런 비영신 서랍에 황금폰 있는 거 다 압니다 형님. 폭포하자고 감자탕 사주려나. 내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같이 7시간 방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? 여자가 없기 때문이야 진짜로.
봐봐, 생각해봐. 얘들아, 코트가 바보냐? 카톡으로 쓰겠냐? 텔레쓰지. 생각해봐. 내가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야.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시간 내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비어. 근데 이 나머지 시간이 비는 이 시간 동안 나랑 만날 수 있는 여자? 일을 하겠어? 일단은 백수여야 돼. 일단은 백수여야겠지. 그리고 만나려면은 보통 오전이나 이럴 때 만나야겠지. 내가 잠을 자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. 그거야 그냥 한마디로. 여자 여자 거리는 게 40대 노총각 유튜브 그 아재 생각 나 놓고 드레이야. 아이 지들이 먼저 얘기해놓고 씨발 얘기 안 해 개새끼야. 백수에다가 자기 일도 없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까이 살아야 돼. 인천에 사는 백수여야 돼. 어디 쉽냐고 그게. 어렵지. 다리 얼마나 찐 거냐? 커비 스몰이냐? 야, 약발만 하자 태훈아. 너 자라랑 사귀지나 유원지 대가리녀나. 이런 비행시 진짜. 형조개 수집하고 승차감 따라 바이크 기종으로 저장해서 모아놓은 거 아니야? 또 비밀 연애하냐? 지겹다 지겨워 찌개용복 이려나. 그냥 그러지 말고 연애하자. 아, 자 연애. 뭐야 무슨 스키드 마크 소리가 나냐? 야 이 돼지야, 여자 촬영 좀 제발 그만하고 딸 좀 끊어라. 허구한 날 딸만 치니까 여자만 찾지 쌈지읍 쌈지읍. 아 그래, 아, 그거 안 되겠다. 그냥 저 그러면은 저기 신부감 찾기를 할게요. 언제 하냐고요? 혹시 게임 방송은 이제 잘 안 하시나요? 보고 싶은데 요새 안 하시네요. 아 게임 방송 하면 할 텐데 제가 요즘 게임 방송 안 하긴 했네요. 예, WD 형님 그래서 요즘 안 오시는 건가 진짜로? 아 뭘 지금 뭐 지금 누가 걸겠어 나한테 전화를. 아유 아무도 안 해요. 예 다음에 할게요. 지금 안 자고 있는 여자 시청자가 있겠어요? 그러면 빨리 해봅시다. 그럼 빨리. 자 뭐냐 이렇게 할게요. 형 하고 싶은 거 하자. 보조폰 줘봐봐. 통화. 15분이면 수준에 맞게 포크온에서 구해라. 코트게이야 스팸 돼지고기 비비고급 만들려나. 아 그건 해봐요. 네. 자 이렇게 할게요. 자 배터리 다 달았니? 100%에요. 형 괜찮아. 리얼돌이라는 선택지도 있어. 요즘 잘 돼 있더라. 자, 아 지금 10분 동안만 할게요. 10분. 딱 10분 합니다. 딱 10분. 그러고 나서 다음 컨텐츠 갑니다. 다음 컨텐츠 뭐 할지 말씀 안 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하나쯤은 있어요. 단 한 통도 안 올 거예요. 저는 알아요. 예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?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? 네. 10분 동안 발딱 세우고 후웃거리면서 속으로 은근 기대할 거 생각. 네 여보세요? 미스테리요 미스테리. 차단할게요. 고순이랑 잘 돼서 결혼하면 축의금 300단. 아니 저기 이분 존나 웃기네. 권도이님? 권도이님 내가 통화 걸게요. 아니 이 양반 내 방송 맨날 보나 보다. 아, 맨날은 아니겠지. 아니 권도희씨. 아 안녕하세요. 예 아니 근데 방송 소리 좀 꺼봐요. 네? 방송 소리 좀 꺼보세요. 아 네 저 그래 권도인 거 아니야 저 주도인데. 아 주도희씨 미안합니다. 예. 네. 아니 근데 뭐 방송이 재밌어요? 네. 아니 뭐 왜 방송 안 하시고 방송 요즘 하세요? 네 방송 끝나면 보는 건데. 본인 할 거 하고. 네. 뭐 저기 근데 저를 실제로 봤잖아요. 네. 별로지 않아요? 에? 예? 예? 야 태훈아 저 새끼 토큰 여러 번 보는 남자이다. 아니 그게 아니라. 네. 그러니까 그 뭐
팬인 거잖아요, 그죠? 약간 팬 같은 느낌, 그죠? 합방하면 20개. 아니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예. 아 그냥 재밌어요. 아 재밌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금 막 그 지금 그 뭐지 이 뭐 신목감 찾기 그거라고 했잖아요. 네네. 그냥 요거 약간 요거 통해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. 그냥 좀 같이 사진도 찍고 싶었고. 그냥 좀 생각 솔직히 좀 말하면 비호감이었는데. 근데 또 같이 얘기할 때 그냥 좀 친구 같고 약간 호기심? 아 그랬어요? 좀 궁금하다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? 그렇구나 저는 저도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예 네 그래요 저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정 관계예요? 예. 네? 코트야 끝이에요? 아 근데 그 제가 이거 그 공개 연애 빌드업인가요? 글쎄요 저는 BJ랑 더 이상은 그 좀 어떤 그 일정 그 저거 이상의 관계를 예, 맺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예예 예, 예. 저는 그 BJ랑은 들었는데 네네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다 그러더라고요. 네. 다 그런 사람 아니라 근데 아, 일단 저는 예. 지금 3,700명 보고 있잖아요. 예예. 예. 3,700명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미 여친이 있어서 사랑이에요 그냥. 아 그래요. 그쵸 사실 뭐 평균 시청자가 3달이잖아요. 평생이라니 왜 말 그렇게 하세요? 아니 3달이 아니에요 본인? 평생이라고 하셨어요 지금? 평신 아니 저 3달이냐고 물어본 건데? 아니 본인 평소에 3달이잖아라고 그랬잖아요. 아 죄송해요. 제가 자격지심 좀 있어가지고 평소에 깜짝 놀랐어. 그래 어쨌건 뭐 맞아요. 저희가 뭐 이제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볼 일 네. 있으면은 뭐 이렇게 또 얼굴 보고 그때 뭐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되죠. 꼭 그렇게 봐야 돼요? 사실 뭐 이제 저는 이제 BJ 못 믿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. 그 시청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모기년이다. 왜냐면 당신 BJ잖아요. 그죠? 네네네.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모기년이라고 생각 안 할게요. 여보세요? 그렇죠. 그럼 속상하죠. 뭐가요?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모기는 아니에요. 알아요. 알고 있어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청자들은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. 그래요? 그렇죠. 네. 그렇긴 하겠죠. 네, 네네. 맞아요. 그래,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요, 주도희 씨. 아무튼 뭐 저 뭐 방송 자주 보신다니까 예, 그래요. 뭐 저 동료 BJ로서 그런 건 감사드리고요. 여보세요? 아이 휴먼지 같은 새끼야 예전에 게임 중에 원숭이가 화살 던지는 거 재밌던데 그거 간만에 어떠냐 오빠 팬이에요 전화하긴 좀 무섭네요 목소리조차 팔리는 게 좀 그러시구나 근데 이분은 거의 뭐 약간 좀 저기 그 외모가 이 아 전 절대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좀 약간 예 저 유학생 같으시네. 유학생.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다. 예, 코도 상당히 복컷이네요. 복이 많으시겠어요. 예. 아니, 저기 전화를 하세요, 그냥. 저기, 목소리 팔리는 게, 와, 이분은 뭐야. 증명사진 X된다. 개 이쁜데? 아, 아니다. 땡겨서 보니까 약간, 약간 토마스 기차 닮았다. 예. 머리숱이 진짜 많으시다. 예. 그래요. 예? 눈을 왜 찍찍 그으세요? 그래서 한마디로 똥냥꿍이다. 안녕히 계세요, 이러네. 예. 뭐 좀 장난 한번 쳤다고 요즘 뭐 이렇게 쿨한 맛이 없고 장난 한번 쳤다고 눈 찍찍 그어버리고 안녕히 계세요, 이 지랄하네. 가세요, 그러면은. 예. 저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. 아니, 뭐 서로 미칠 거 없지 않습니까? 예.
토마스 기차가 뭐 어때서요? 토마스 기차 귀여운데요? 맞잖아요. 예, 팩트고요. 아, 예. 야라이 휴먼지 같은 새끼야? 차라랑 풍타디 하자 간만에. 어떠냐 시골 박년아. 이런 비행신. 가볍게 무시하겠니 말. 아니 근데 그 카톡은 많이 와요. 지금 뭐 약간 텍스트로 존나 오는데 전화하기가 무섭나 봐 나랑. 왜 그럴까요?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. 그리고 지금 자기 얼굴 평가 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약간 컷 막 이러고 이런 그 카톡이 많이 오거든요. 지금 보니까. 예, 컷이요. 컷입니다. 예, 좀 용기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자기 집 앵무새 키운다고 자기 집 앵무새 보여준대. 아이 귀여워. 차단할게요. 나 제트 제트인데 포크온 하자고 어망고 닭다리야. 아 어망고 닭다리. 나 저 새끼 존나 웃기네. 어 가만 있어봐. 깜짝 놀랐네. 전화 거시면 안 돼요 그냥. 전화로 합시다. 채팅이 무서워요? 아니 그럼 어떻게 표현을. 아니 근데 저는 방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차라리 용기를 내주는 게 더 낫지 않나.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. 예. 제가 솔직히 뭐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그런 거잖아요. 아니 그리고 솔직히 BJ 남자친구가 만약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방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예? 같이 뭐 놀러가고 뭐 데이트하고 뭐 그런 걸 이제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이크 방송할 때 뒤에 태울 수도 있고 그런 건데. 예? 도와줄 거 아니에요? 안 도와줄 거예요? 시즌 2, 3라고요? 예. 근데 전화를 아무도 안 하네요. 전화는 안 하고 카톡만 뒤지게 보내네요. 또 골랐다. 조절이라 대우나. 이런 비행신. 네. 그냥 최대한 비공개로 하고 예 결혼까지 하라고. 알겠습니다.